네, 안녕하세요. 저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이왕이면 좀 진심으로 대하고 싶은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회사 다닐 때그 옆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이 감기에 걸렸길래 제가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감기약을 사서 준 적이 있었는데 주위 반응이 참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참 잘났다. 너만 착하냐? 네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제 생각이 또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넘어갔는데 그와 같은 상황이 이렇게 좀 많이 반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좀 힘이 약한 여성이 이렇게 큰 생수통을 이렇게 바꾸려고 할때 먼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제가 먼저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왜냐면 저도 물을 먹을 것이기 때문에 했는데, 나중에 소문은 누구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서 전혀 저는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참다 안 돼서 화를 많이 냈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저는 또 성격이 한번 그렇게 화를 내게 되면은 다시 원상복구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고 이런 일이 많았었는데 그럴 때마다 주위 반응은 네가 잘못이다. 네가 사람을 너무 잘 믿고 네가 사람을 너무 진심으로 대한다. 남 하는 만큼만 해라. 그 사람이 네한테 해주는 만큼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네도 손해 안 보고 남도 손해 안 본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스님 말씀대로 저 역시 눈두 개고 그 사람들도 눈두 개고 똑같은 사람인데 저를 다르게 평가하는 그 사람들이 저는 저 이해가 안될 뿐더러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자꾸 많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오히려 사회생활을 좀 힘들어하게 되고 사람을 좀 기피하게 되는 현상이 좀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스님 말씀대로 그것이 제 까르마일 수도 있지만은 현실생활 속에서 까르마를 느끼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답답해서 좀 조언을 좀 구합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남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게 문제지. 그런 행동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여성이 물통을 옮기는데 옆에 거들어 줬다.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었다. 욕하면 어때? 얻어먹으면 어때? 좀 얻어먹으면 되지. 왜 그걸 안 얻어먹으려고 그래? 얻어 먹는 거는 괜찮은데요. 그런데 왜? 먹으면 되지. 왜그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는지가 좀잘 이해가 되진 아, 않습니다. 그게 죽은 마음이지, 뭐. 왜 남의 마음에 간섭을 하려고 그래? 나는 여성이, 하고 물통을 드니까 무거우니까, 그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쪽에서는 그 사람 일인데, 네 일도 아닌데, 네가 뭐 때문에 그거 신경 쓰고 쓸데없이 그 관여를 하냐. 네 그래 주모. 결국 안 하는 우리 남자들은 다 무슨, 뭐, 비신사 아니냐.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왜그 사람들이 내 행동을 시비하는 것만큼이나 나도 그 사람 행동을 시비하니까 피차일반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왜 시비를 하냐 이거야.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네, 이렇게. 그렇게 보는 사람들 중에는 저한테 해코지를 좀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있습니다. 해코지를 했어? 그러니까 사소한 걸로 저한테 시비를 걸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고기를 안 먹는데, 안 먹는 게 아니라 조금 먹는데, 너 일부러 다이어트 하려고 고기 안 먹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 그럼 뭐, 다이어트를 거기 안 먹는다 그러면 되지. 그게 뭐 어려운 일이야. 근데 그게 제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말하기가 좀 나오지 그러면 고기 먹기가 싫어서 고기 안 먹는다 이런 말 하면 되잖아. 아니, 자기 몸매가 지금 뚱뚱한 게 아니라 지금 좀 날씬하잖아. 그 사람 보기에 제가 몸 관리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 사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나를 해치려고 그런 말을 한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했을 뿐이란 말이야.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왜 네가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 잘못된 거지.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했을 뿐이라는 거야. 예를 든다면,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 감기약 지어도 좋다. 그거 옆에서
그럼 왜 네 마누라도 아니고 네 애인도 아니고 네 모도 아닌데 네가 뭐 때문에 주제넘게 관계약 지어도 좋냐? 그러면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냥 지어주고 싶어서 내가 지어줬는데 여러분들 그렇다니까 미안합니다. 이러고 건네버리면 되지. 근데 뭐라 그러겠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너는 그런 식으로 나를 보냐? 이렇게 시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럼 나하고 그 사람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듯이 내 또한 그 사람 말을 똑 시비하는 거란 말이야. 저 사람들은 그렇게 그 문제를 그렇게 보구나. 그러고 그냥 죄송합니다라든지 그냥 뭐 아이고 소란하게 있어 죄송합니다 이러고 끝내버리면 되지. 또그 물통 얹어주는 거는 아저저저 여자 좋아한다 그러면 어머 남 좋아하는 건 나쁜 거 아니잖아. 미워한단다고 하면 조금 문제지만은 좋아한단다고 뭐 문제예요. 안 좋아하면 뭐 그거는 모함은 아니야. 오해일 수는 있지. 그러니까 뭐 그건 그냥 변명할 필요도 없이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보니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자기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야. 그 자네는 지금 어떻냐면 약간 그게 그런 식으로 하면 노이로제 걸려. 사람들의 말을 다 시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시비한다면 그 사람이 시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양한 사람들의 온갖 말에 대해서 내가 지금 시비한단 말이에요. 왜 너는 그렇게 말하나?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하나? 왜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 내가 하는 건 진심이고 딴 사람 하는 건다 가식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는 나대로 하는 거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는 거다. 여기는 가식이니 진심이니 이런 게 없어. 각자 자기 식대로 하는 거다. 나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다른 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보고 그렇게 생각 들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좀 자기보다 날씬해 보이니까 고기 안 먹으니까 야, 니 다이어트 하려고 고기 안 먹구나. 그게 생각이 들어서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그래요. 다이어트 한다 이러든지 안 그러면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고기 좀 해가 짧습니다 이러면 되잖아. 좀 생각을 바꿔야 돼.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좀 문제. 몇 가지 사례를 들었을 때 본인이 남의 말을 자꾸 시비하게 돼. 그 사람들이 나를 시비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그냥 말할 뿐이야. 앞으로 어떤 말을 하든 그냥 저 사람들은 저래 생각하구나, 저래 말하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감사합니다.